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무원 경영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어,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어,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 부분은요. 어,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군무원 경영학 학습 커리큘럼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2021년 군무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2021년 군무원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 2021년 우리 학습 커리큘럼에 어좀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잠깐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해요. 음 제가 함께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어,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군무원 경영학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2021년 군무원 시험 자체가 이제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어, 최대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쌤이 어, 좀 한번 커리큘럼 만들어 봤는데요. 어, 여러분들 우선 우리 어, 지금 제 경영학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라면 군무원에서 아마 다 군수직을 지원한 친구들일 겁니다. 그쵸? 어, 여러분들 우리 군수직에서요, 그래요. 우리 국어랑 행정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필수로 들어가고 이제 우리 선택 과목으로 경영학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수직에서 경영학이라는 걸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될 것인가? 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어, 2021년 학습 커리큘럼으로 다음과 같이 제가 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 항상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는요.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음, 그래요. 바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커리큘럼의 가장 첫 번째로 기본 개념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음, 기본 개념 과정을 한 진행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어, 우리 모든 과목의 첫 출발점은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개념 과정에서 경영학의 가장 뼈대가 되면서 음,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개념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우리 경영학이라는 과목이 좀 낯선 친구들 많을 겁니다. 어, 제가 경영학의 첫 번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나름 만들어 놓은 주제가 하나 있는데, 경영학의 8대 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경영학이라는 게 굉장히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제가 그걸 세부적으로 한 8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그 8가지가 뭐냐, 여기 잠깐만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그 8가지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첫 번째, 음, 회계라는 게 있어요. 회계학, 음, 회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어, 여기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도 좀 많겠죠? <laughs> 어, 아무래도 숫자가 좀 들어가면 싫어하는 친구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회계라는 게 우리 경영학의 세부 과목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 뭐잘 몰라도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과목도 있어요. 뭐냐? 재무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관리. 어뭐잘 모르겠지만 저것도 왠지 숫자 들어가는 것 같죠 예 그래요 그래서 으 싫어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세 번째 또 어떤 세부 과목이 있냐면요 바로 기업 경영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경영 전략 아 어, 요거는 숫자는 좀 들어갈 것 같지 않지만. 좀 뭔가 잘 몰라도 약간 좀 뽀대나네요. 전략, 어, 그렇죠? <laughs> 우리가 회사에서도 전략 부서 하면 아 약간 뽀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이런 경영 전략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또뭐 있냐면요. 경영학의 세부 과목으로요. 또 뭐가 있냐? 음, 그래요. 생산 운영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 운영 관리라는 게 있어요. 생산 운영 관리. 음. 자, 이런 과목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 어, 경영학을 잘 몰라도요. 경영학을 잘 몰라도 어, 요 과목은 그래도 친구들이 많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어, 마케팅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마케팅. 음. 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과목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세 과목이 뭐냐. 나머지 세 과목은 여섯 번째 바로 인적자원관리 혹은 다른 말로 인사관리라고 합니다. 요거를 인적자원 관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일곱 번째로, 일곱 번째로 경영 조직론이라는 게 있고요. 경영 조직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음, 마지막 여덟 번째. 음. 여러분 이도 저도 아닐 때 우리 항상 쓰는 게 뭡니까? 음, 기타. <laughs>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경영학의 기타 주제. 저는 그걸 이제 기타라고 하면 너무 얘네들이 좀 불쌍하니까 저는 경영 일반 주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음, 기타라고 하면 약간 쩌리 같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경영 일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경영학이라고 했을 때 어, 얼핏 봤을 때한 과목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세부 과목이 많네요. 그렇죠? 와, 뭐가 이렇게 많아? 나 못하겠는데? 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 자체가요. 과목수가 세부적으로 나눠 놓으니까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무원 경영학 시험에 맞춰서 범위를 한정하고,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여덟 개 과목을 순서대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가장 첫 번째 커리큘럼, 어찌보면 스텝 1이 되겠죠. 바로 이첫 번째 커리큘럼의 스텝 1이 기본 개념인데 이 기본 개념에서 우리는 이 여덟 가지 과목을 차례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어 공부 스타일이 뭐냐면요. 무조건 암기예요. 음, 왜냐?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그래서 <laughs> 제가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아, 이게 무조건 암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서면 까먹어요. 음 아,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스토리를 담아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1번부터 8번까지의 과목들이요.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떼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1번부터 8번까지가 기본 개념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스토리가 있게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기본 개념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아마 쌤이 개인적으로는요. 여기에 가장 힘을 좀 많이 실을 생각이에요. 음, 왜냐? 이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리 이번 2021년 전체 커리큘럼의 약 70%는 기본 개념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 과정을 끝을 내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뭐를 진행을 할 거냐면요. 두 번째 과정으로 음, 스텝 2라고 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여러분들 스텝 2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참고로 군무원 어, 우리 경영학 시험이요. 아직까지 기출 문제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디까지나 기출 문제가 복원으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스텝으로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 기본 개념을 끝을 내고 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우리 어, 스텝 두 번째로 이 단계가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이번 2021년 커리큘럼에서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때 뭐할 거냐면요. 바로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이 파이널 모의고사는 단순 모의고사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기출 보건 문제를 제가 현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 보건 문제에 근거해서 이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참고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근무원 경영학이 실시된 지가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서요. 국어나 행정법처럼 이렇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 실시된 기기가 별로 오래되지 않아서. 난이도가 사실 조금 저도 화가 나요. 어떠냐면요. 난이도가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좀 쉬웠다가 이렇게 약간 들쭉날쭉합니다. 난이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평준화되어 줘야 되는데 현재 군무원 난이도가 약간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쨌든 아무리 이렇게 시험 난이도가 들쭉날쭉한다 그래도 우리가 <laughs> 어, 출제위원 왜 이럽니까?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어쨌든 어, 의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파이널 물고사는 철저하게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요. 기본 베이스가,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바로 기출복원이 됩니다. 기출복원이 되고요. 기출복원. 이 기출복원에 근거해서 파이널 몰고사를 작성을 해서 마, 어, 우리가 풀 거예요. 근데 이 기출복원을 보면 난이도가 어떻냐 굉장히 높은 것도 있고요. 음, 난이도가 한 중간쯤 되는 것도 있고,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기출이 좀 약간 다양하게 아, 시험 난이도가 들쭉날쭉 하고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운 곳이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는 철저하게 기본 베이스를 기출 복원으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난이도별로 한 번씩 우리가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래도 이 짧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 개념에 한70% 정도 힘을 주고요.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에 제가 한30% 정도 마지막.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본 개념에서 제가 철저하게 스토리 위주로 1번부터 8번까지 과목을 쭉 설명을 하다 보면 그 스토리에 약간 벗어나는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 것들은 어디에 제가 할 거냐? 그렇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마지막 스텝 2에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가 완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음. 여러분들, 어, 우리가 <laughs> 그 건설을 하게 되면요. 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집을 짓는 전체 기간 중에 70% 기간이 어디에다 활용이 되냐면요. 바로 밑에 집안에 기초 공사하는데 거의 70% 정도 시간이 할애됩니다. 그게 딱 완성이 되면요. 그다음 건물이 위로 올라가는 건. 순식간에 올라가요. 에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비율을 많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 접하신다고 해도요. 가장 첫 번째 기본 베이스는 뭡니까? 음. 그건 바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항상 제 강의에 가장 크게 힘을 주는 데가 어디냐? 바로 기본 개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증 나고 재미 없고 지루해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는 게 너무 어 그렇죠 고통스러울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가장 처음 시작되는 기본 개념을 가장 힘을 많이 주고 가장 쉽게 가장 재미있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좀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여기서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스텝 2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 보신다면 예, 그러면 충분히 우리 2021년 공무원 경영학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학습 커리큘럼에 대해서 2021년 학습 커리큘럼은 여기에서 제가 좀 마무리할게요. 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한번 들어보시니까 충분히 잘 따라 오실 수 있겠죠. 음, 참고로 쌤이요. 어, 우리 많은 학생들이 쌤 강의를 전체 완강을 정말 많이 한쌤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음, 그만큼 쌤 강의가 지루하지도 않고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 번만 믿고 여러분들이 2021년 우리 군무원 경영학을 끝까지 따라와 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 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